저는 원주 살고요. 그리고 이름은 영래예요. 너무 맛없는데? 야 이게 뭐야? 어우. 아 전대 계속 할게요. 자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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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목소리 박효신이고 자 누구세요? 어 저 메모장 좀 달아주시면 안 될까요? 네네 뭐라고요? 메모장 좀 받고 가시면 안 될까요? 알겠습니다 오 갑자기 알겠습니다 메모장 다 드릴게요 왜요?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민폐가 될까봐 아니 괜찮아요 아니 뭐 괜찮아요 편하게 마셔서 편하게 저는 원주 살고요 네. 그리고 이름은 영래예요.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진짜. 자 이제 말이 안 된다.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데. 어자 어디 사는 누구니? 자 방송관 본다. 저 원주 사는. 원주 머리 사는구나. 김영래라고 합니다. 김영래. 오 영래. 오. 형. 네. 자꾸 예쁜 얼굴 때리지 마요 손으로. 아! 심쿵했고요. 자기 소개 좀 부탁할게요. 아, 저 원주 사는 네? 김영래라고 합니다. 자, 영투더래? 원주 사는 누구라고? 원주 사는 친구인데요. 이름이 영래예요. 원주 사는 친구인데요. 네, 이름 어떻게 되시죠? 이름은 영래고요. 성은 김입니다. 아니 너가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방송용 폰이 있는데요 영래가 가장 방송의 마지막으로 등장했었던 한 3월에서 4월 부근에 이 기록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사는 영투더라는 건 알지만 눈물 날 것 같아 와... 아 근데 이제 목소리도 기억 못하겠어 아 나 진짜 나 울 것 같아 와 진짜 아 이 감정이 되게 이상한데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아 오랜만이에요 형님 잘 지냈어? 왜요? 어색한 분위기? 그동안 이제 아니 저는 저희는 진짜 강원도에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진짜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방송을 지금까지 영상이나 이런 걸 보고는 있었나요? 제가 11월 달에 수능이 끝난 후에 제가 몇 번 시도를 했어요 통화를 근데 조금 많이 빡세가지고 제가 여러 번 실패했어요 전화 데이트를 했을 때 통화를 시도를 하긴 했다 네.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후 12월달, 1월달 이렇게는 제가 조금 바쁘게 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형 유튜브를 안 봤어요. 아 뭐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뭐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영래 찾기 운동 영상도 봤죠? 제가 그걸 되게 최근에 봤어요. 혹시 지금 근황이? 지금은 무직 백수가 됐죠? 일단 지금 강원도에 있는 상태입니까? 그럼 일단 아 네 지금은 강원도에 강릉에 있죠? 아 나 여기 써놨다 야 여기 써놨는데 네가 걸었다 나 여기 써놨다 분명히 박제 가능이라고 아 저 끊을까요 이제? 아, 또 시작이네? 또 시작이야? 여전하구나! 그 능글맞은 성격 여전해? 능글맞은 성격으로 또 형님을 꼬시지 않습니까? 아, 선 넘네. 오랜만에 오니까 아주 방송 뭘 타니까 아주 재밌어? 아, 아주 미디어 생태계 바뀌었는데 아주 재밌게 놀아, 지금. 신혼여행은 어디 하와이가 좋을까요? 요즘 일본은 시국이 안 좋으니까. 미쳤어, 아주 미쳤어. 우결해, 아주. MBC야, 아주. 진짜. 우결이 또 유행 중이더라고요, 좀. 아니, 어떻게 합방 안 됩니까, 김영래 씨? 나름 유명인사 아닙니까, 그래도? 나름? 아 유명인 사람이요 형님 채널에 그냥 이렇게 영상 올라온 뿐이죠 아 나 얘 여전히 밀당 심하다 진짜 사람 마음도 가지고 노네 진짜 이러지 마라 가지고 놀다니요 제가 얼마나 형님을 좋아함 아야야 이제 KTX가 한 10만원 줄게 저 안함으로 와 야 네 이제 왔어 내 이제 와서 얼마 찾았는데 근데 실물 공개 안 됩니까?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아 너 복면가왕이야? 아, 김성주야? 아 나 얘 진짜 야야 그러면 저기 뭐냐 가면 쓰고 나와서 300명 찍은 다음에 500명 때 공개하자 어? 야 500명까지 복면 쓰다가 500명 차명 공개하자 어때? 어때? 야 그럼 돈의 터줌 반 나눠하는 거 어때? 아니죠 그게 아니죠 형님 뭐야 그러면? 그 금액 걸어야죠 영투더래 이제 얼굴 공개까지 얼마 여러분 5만원 나갔습니다 5만원 여러분 5만원만 더 받으면 뭐야 이거 와 와 텐션 지렸네 진짜 야 복면 형이 한 4개 준비해놓게 4겹 사자 4겹 아 네 4겹
야, 그리고 천명대 저기 방송선 끊어버려. 야, 저 방송선. 야, 끊어버려, 그냥. 내일 공개한다고 해. 와. 야, 하루 잘 오고 자고 가, 형 방에서. 지금 뭐, 혹시 한 번 더 도전이라는 이런 걸 해볼 생각 있지만, 아니면 지금 다른 뭐, 하고 싶은 일이 또 생겼는지. 저는 항상 마음 변함이 없었어요. 결과가 어떻든 나는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. 결과가 어떻든 저는 무조건 저는 이 결과에 만족하기로 결심을 해서 저는 솔직히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. 그럼 일단은 좀 쉬고 있는 상태인가?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잘려가지고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요즘 내가 방구석 노래방 이런 거 많이 하는 건 알아요? 아, 네. 뭐 영투더래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? 듣고 싶은 노래요? 시청자분들께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, 이건? 아, 시청자분들은 내 노래 싫어해요, 그래서. 그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합니다. 아! 아, 리얼 선 넘네, 진짜. 미미미는 그 홈코너 콘텐츠, 그게 또 많이 좀 지탄을 받지 않았습니까? 전 포기하지 않아요! 그 안에 그. 그만 말해! 입 중지! 그, 닥쳐! 김영래, 입 다물어. 입 다물어, 김영래. 과거와 난 달라. 홈코너? 다시 방으로 불러들여왔어. 방 코너로 다시 영상 내서 성공시킬 거야. 근데 그 편집본이 안 올라온다는 것은 좀 지금 설득 중이야. 굳이 여천 딸이를 설득 중이야. 로고를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. 시청자 여러분, 미미미노 형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11만 유튜버까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형 많이 크셨네요. 존경합니다, 형님. 그만하세요. 가세요 이제. 유튜브 편집각 다 나왔으니까 가세요. 저 이렇게 벌어지는 건가요? 연락할게. 와, 메모장 켜지마 할 때 박력 보사. 와, 야, 메모장. 야, 메모장 켜지마 박력 뭐냐, 근데 진짜. 메모장 켜지마. 와. 미쳤네, 진짜. 와.